김동범의 낚시사랑 그 37번째 이야기. 어디론가 떠나고픈 날씨에 꾼들의 마음도 설레게 만드는 요즘. 가족, 연인, 친구와 함께 즐기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동범씨와 진선씨가 찾은 이곳은 경기도 안성의 계곡형 낚시터. 물 맑고 경치 좋은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방류가 이어지고 붕어, 잉어, 향어, 메기 등 다양한 어종이 낚여 올라오는 이곳은 시조의 정기출조 장소로도 제격인데요. 오늘 동범씨는 물 만난 고기처럼 낚고 또 낚아내는데 말 그대로 넣으면 나오는 이곳 낚시터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이곳의 매력인데요. 과연 동범씨와 진선씨는 이곳에서 어떤 조과를 보여줄까요? 경기도 안성에서 함께한 동범씨와 진선씨의 낚시 여행. 그 조행이 궁금하시다면 김동범의 낚시 여행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파이팅!